하루하루 시장을 대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3월 전까지는 계좌를 열어보지 말아라 이런 말들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장에서 돋보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 탐구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을 또 공부하고 연구해 오셨을지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가 스터디 교육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프레임을 넘어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저 제목에 동사의 약점과 강점이 모두 다 이제 녹아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가 스터디 교육 뭔가 좀 의외의 종목이에요. 부장님이 한 번도 소개를 해주지 않은 것 같은 섹터 내 종목이랄까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방송에서는 네. 교육 쪽을 말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투자는 사실 2010년도에 대교라는 기업을 상당히 좋아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교육 분야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수익도 괜찮았었는데 그 메가 스터디 교육의 현재 주가 움직임이 시장과 좀 다릅니다. 좀 움직임 좀 빠지지 않고 신고가에서 이제 박스권 현재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메가 스터디 교육은 2015년 4월에 메가 스터디에서 그 중고등부 그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이 인적 분할해가지고 2015년도 5월에 이제 상장된 기업인데 사업 부분은 초중등과 그리고 이제 고등 그리고 일반 성인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고등 부분이 거의 이제 62% 매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사업이고 초중등 사업 부분도 한 22% 성인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 연계뿐만 아니라 그 특목고라든가 연계학교 진학을 위한 그 학생들의 그 교육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고등사업 부분에서 뭐 독보적 1위 사업자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초중등 그리고 성인 일반 성인 같은 그 교육 분야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알고 있다시피 그 초등부 같은 경우는 엘리아이라는 상품이 있고 네, 그리고, 저도 광고로 봐서 알아요. 네, 그 중등부는 엠베스트 네. 그리고 고등은 그 메가스터디 편입은 김영표입니다. 김영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 공무원 그 교육 쪽에서는 메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사실상의 그 전 교육 부분에 지금 진출하고 있고 작년 4분기에 그 영유아 쪽으로도 진출을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그 연령별 그 사업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그런 좀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동사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메가스터디랑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좀 다른 게 메가스터디에는 들어있는 게 이제 출판 사업이 들어있고 급식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임대라든가 투자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투자를 하신 분들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봐야 되지 메가스터디를 보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 관련주는 이제 수능이 끝나는 4분기는 저는 비수기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가 봐요. 네, 그 4분기 네. 원래 이제 계절적 그 비수기간이 겨울방학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인데 의외로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4분기 매출액이 1740억으로 이제 38.6%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이 나타났고 영업이익이 79억으로 이제 340% 성장이 나타났는데 뭐 컨센 대비해서는 33% 이상 그 상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특이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4.5% 나왔다는 것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 4%대는 사상 처음이고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1.5%에 비해서 4%는 좀 놀라운 그 실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중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인 쪽 그 성인 사업 교육 사업 부분이 성장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커지고 영업이익률 개선도 같이 났다는 측면이 좀 그 예년과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이게 동사가 이제 그 작년 4분기에 그 영유아 쪽 그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영유아부터 초중등 그리고 교육 그 고등 그리고 일반까지도 전체 이제 그 연령별 그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NH 투자증권에서도 이 부분이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런 전 연령별 구조 수직 계열화 완성으로 통해서 동사가 이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그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이게 사실 이제 동사가 가장 약점이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도 학령 인구가 756만에서 2020년도에 그 670
그 1만, 그리고 2025년도에는 597만, 2035년도에는 488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동사의 주가를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게 온라인 시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메가스터디처럼 그 온라인 교육 시장의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교육업체들 실적들은 의외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학령 인구 그 감소 프레임은 우리가 좀 벗어날 때도 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 동사의 그 실적을 관련해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동사가 이제 그 작년 4분기에 그 AI를 그 활용한 영유아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이제 그 에듀테크 그 기업인 마이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법인이고요. 뭐 상당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영유아 사업을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저도 5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걸 많이 보게 돼요. 저도 네. 이제 뭐 윙크라든가 웅기 시크비 뭐 빨간 펜 그런 거 구몬 이런 것도 많이 네.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사 같은 지금 이쪽 시장이 사실 되게 뜨겁습니다. 왜냐면은 동사 이제 아기들이 많이 낳지는 않아도 이 그 1인당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기 있는 집은 다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이나 영어, 독서, 수학 과목의 그 한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의 문해력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해당 플랫폼이 출시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사의 향후 그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등 사업 부분이 좀 중요한데, 동사의 전체 사업 중에서 특히 이제 초등 그 사업에게 LEI가 성장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그 LEI를 론칭을 했는데, 이게 그 작년 이제 아직 지금 그 잠정 실적은 나왔지만 사업 보고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문별 좀 실적을 추정할 수 없는데, 일단 작년 3분기까지는 초중등 사업 부분이 그 매출 1,234억에 영업이 그 273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9.5% 증가를 나타났고, 2020년 1월 1분기 때가 이제 코로나 한창 터질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입자 수가 그 160% 성장이 나타났고, 지금 학습 시장 자체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거의 에듀테크 기반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종이 학습지에서 디바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교육 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양질의 콘텐츠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동사가 여기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또 밀착 관리 서비스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도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고요.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사업 부분인데, 올해 이제 그 자연계열 쪽의 모집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시 비중이 올라가는 것들이 동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과 이런 투자 포인트들,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적정 주가 가치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적을 네. 좀 보면은 놀랄 수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993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202% 성장이 네. 나타난 거고, 올해도 1,496억 전망을 하고 있어서 50%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2023년도에도 1,917억 정도 봐서 28% 성장돼서 성장세가 두 자릿수 계속 매년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작년 같은 거는 세 자릿수 증가를 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1월 17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제시를 했고, 타겟 PR이 12배 정도로 제시를 한 상태고요. 올해 추정 EPS가 9,568원, 내년에 그 12,334원인데, 제가 이제 아직은 동사가 이제 해외로 진출이 그 중국으로 진출했다고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 비중이 높다고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타겟 PR 개인적으로 10배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정 EPS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 95,000원,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보다는 낮을 수 있고, 내년 기준으로는 10배 주게 되면은 12만 원 정도 보는데, 동사가 지금 주가가 이제 신고가에서 박스권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 봐서 그렇지, 2021년부터 좀 길게 보니까 네.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네.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포워드 PR이 한
8배가 안 됩니다. 7.5에서 한 8배, 그러니까 7배에서 8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7배 정도 될 겁니다. 저 정도면. 그래서 네. 밸류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면 아, 너무 몰라서 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확연히 보기 때문에 어제 조정받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한 8만 2천 원 아래권에서 좀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 라인이 7만 5천 원이니까 그 정도 손절가 잡고선 분할 매수해 보시고 9만 5천 원이면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밸류 가능하다라고 보고 되게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 드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한이 아버님, 우창환 부장님이 메가스터디 교육 오늘 보고 리포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